쇼미더코민. 오늘도 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구독은 누르고 있지 않지만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쇼미더고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사연 한번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둔촌주공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질문을 주신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사실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거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패키지 형식으로 질문을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둔촌주공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서울경제 집실랭 채널에서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도시아경제 채널에서도 분양올림픽이라든지 다양한 그 코너에서 둔촌주공을 다루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제 분양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현재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단지이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들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이고, 오늘은 좀 쇼미더고민은 길게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짧게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사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높게 산정을 할 수도 있고 낮은 기준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높게 산정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낮게 산정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들이 또 싫어하실 거고, 제가 그 모든 분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제도상으로, 그리고 기존 선례에 비추어서 충분히 이 정도의 분양가격은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가격 수준을 잡아드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원벨리하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두 개의 단지 사례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이 분양가격의 구조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건축비와 가산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택지비는 서초구 반포동, 또 한강변에 이 반포동하고 강동구 둔촌동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택지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건축비와 가산비는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둔촌주공의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강남권 혹은 뭐 강동권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조성이 되다 보니 일군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점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 가산비 부분을 레미안 원베일리에 적용됐던 가격을 갖고 올 것이고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강동구죠. 둔촌주공과 동일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택지비 산정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적용했던 택지비의 산정 단가 3.3제곱미터당 2,521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볼 것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약 800만 원, 가산비는 약 666만 원이었죠. 최저 수준으로 한번 분양가격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3.3제곱미터당 3,64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로 좀 밀고 당기기 씨름을 할 때 조합에서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3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2,900만 원대 가격을 놓고 서로 막 씨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최저 수준으로 잡더라도 3,6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잡혀야만 타당합니다.
택지비 2,521만원. 고독강일 제일풍경채의 공공택지 택지비를 갖고 온 것이죠. 택지비를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연히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간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이죠. 적용을 했을 때 택지비는 2,844만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산비를 단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본 건축비 3.3제곱미터당 802만원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하는 둔촌주공입니다. 평당 800만원 최저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산을 했을 때 3,645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최저선을 잡아본 것이고요. 실제는 이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더 크겠죠. 상승 요인을 적용을 했을 때 우선 택지비를 그대로 두고 건축비를 그대로 두더라도 여기에 가산비 한 333만원 정도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빌리의 그냥 반토막 절반 수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333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만 적용을 해도 거의 4천만원에 근접한 3.3제곱미터당 3,978만원, 그냥 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평당 3,978만원, 거의 4천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당 4천만원으로 그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더라도 그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앞서서 제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공공택지 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한 것이죠. 하지만 둔촌주공은 민간택지입니다. 대표적인 민간택지인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토지인 것이죠. 공공택지 조성원가와 민간택지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5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따져봤을 때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제곱미터당 58만원, 둔촌주공은 제곱미터당 881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가감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택지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큭니다. 그리고 분양 시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당연히 그 기간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해지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 땅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승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가산비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부채납과 특화설계 등의 요인에 의해서 앞서서 레미안 원베일리가 상당히 많은 가산비를 책정을 받았다라고 사후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았다라는 부분도 작용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둔촌주공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실제 가산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기부채납분이라든지 또 별도의 특화설계가 상당 부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단지가 둔촌주공이기 때문에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만 세대가 넘습니다. 12,000세대가 넘는 것이죠. 레미안 원빌리에서 인정받았던 가산비 최소한 그거 100%를 다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만 최종적인 분양가격의 결정은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근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분양가격이 결정이 되더라도 당첨만 되신다면 이 당첨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송파 헬리오시티 25평 25평형이 지금 실거래가가 17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레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 그럼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것이죠. 당첨되면
뭐 바로 7억 정도의 차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이게 문제이지, 분양 가격이 뭐 다소 높아진다, 이건 큰 문제는 저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당첨이 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밖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든 숨겨진 당첨 비법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없죠.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새 쌍둥이, 내 쌍둥이를 낳아서 부양가족 점수가 대폭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사람과 달리 시간을 막 5년 이상 빨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주택 기간을 갑자기 뭐 늘린다든지 그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달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조건 하에서 누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어찌 보면은 뭐 하늘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도시아경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1순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하신 분, 2순위 구독, 좋아요까지만 하신 분, 3순위 구독만 하고 계신 분,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은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릴지 말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부동산 상담 내용들 정말 폭넓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2-70-688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상담을 잘해줄지, 유료 상담한다고 하는데 상담을 잘해줄지 검증을 해보고 싶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들어보시면 상담 신청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세미나 신청 역시 02-70-6888번으로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면 각각의 주제에 맞는 강의 일정이 잡힐 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재밌고 유익한 쇼미더 고민 부동산 상담 코너 또 다음 주에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